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저하는 기획자들을 위한 Fit AI라는 플립을 열어주신 김영도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도님이 열어주신 플립은 다른 플립과는 달리 앞에 기획자를 위한 이 붙는데요. 이 플립을 듣는다면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기획자를 위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 플립 과정명에 붙은 이유는요, 이제 단어 그대로 이제 현재 실무에서 기획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주요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AI 이론을 기획자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도 좋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기획자 직무에 최적화된 AI 프린시플을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분들이 이번 프린시플을 듣고 나면은 AI 프로덕트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이해도도 높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작성한 기획안을 또 서로 리뷰하면서 더 좋은 기획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 이제까지 모두연에서는 AI 엔지니어라든가 AI 개발자들을 위한 플립이 많이 열렸는데요. 이렇게 기획자들을 위한 플립이 열리는 게 처음인 것 같고, 또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적시적소에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AI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모두연에서 AI 케이스 스터디 플립이 열리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기획자분들한테는 이 서비스 케이스의 리서치가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AI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AI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플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획자분들이니까 이제 각자 회사나 조직의 성격에 맞는 서비스를 좀 찾아보고 기획자로서의 시야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를 사례를 좀 찾아보고 분석을 할 거예요. 다른 분야보다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서비스를 주로 찾아보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몇 기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 회사의 환경에 맞게 조금 수정하거나 이 점을 보완해서 나만의 새 기획안을 만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정말 자기가 일하는 도메인에 굉장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플립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영도님의 플립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기에서 영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면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구글링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링에서 나오는 영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요거를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프린시플 자체를 영어로 대화하지는 않을 거니까 좀 보고, 좀 천천히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관련된 사례를 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부담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아요. 여기에서 AI는 몰라도 속해 있는 업계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영도님께서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AI를 모르더라도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도메인 지식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플립을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AI를 잘 모를수록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AI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기획자분들도 이번 과정을 듣고 나면은 AI를 잘 모르는 회사의 의사결정자나 상사를 좀 설득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린시플은 좀 어려운 공부보다는 좀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내 기획이 타당하다 아니면 네 기획이 부족하다 이런 토론을 주로 진행할 과정이니까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말씀도 되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이라는 방법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 주는 걸 듣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되겠군요. 정말 좋은 과정 열어주신 영도님께 박수를 보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님.